저장 뭘로 했어? 저장 아직 안 했어. 그거 거기다가 수제수 대머리 2라고 저장해놔. 여기 구범이 대머리도 있어. 뭐야 그거는? 아까 한 거. 뭐? 그 내가 수제수 대머리라고 저장했는데? 어? 그거 말고. 또 했어? 두 곡했어? 나 녹음한 동안? 진짜? 대머리 2. 진짜 두 곡했어? 근데 하나는 아까 그 음성 녹음한 거. 근데 그거는 아 그게 이거 아니었어? 그거 이거 아니야. 아 진짜? 존나 순체네. 이건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한 거고. 아무렇게나 했는데 난 아까 이건 줄 알았어.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줄 알았어. 아니야, 이거 아까 이거. 그거는 뭐라고 저장해놨어? 이거 뭐라고 저장해놨어? 이거는 구범이 대머리. 나 대머리 맞아. 근데 봐봐. 근데 야, 살 존나 안 봤다 진짜. 살그 소리 많이 났어. 빡빡이니까 더 느끼지. 이 노래는 여기다 뭐 넣기가 힘들고 그냥 미니멀하게 이것만 딱 나온다거나 여기다 뭘 얹으니까 별로거든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? 좀더 우울한 톤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거 너무 약간 라틴 느낌 나 약간. 또 약간 그래. 그래서 좀 우울 좀 우울한 톤으로 해야 돼. 리키의 바이브. 아니면은 이거 좀 메인스트림 느낌 나 지금. 오오. 중간만 좀 이게 좀 우울해 봐요. 뭐야 이렇게. 리버브 살짝만 걸어주고. 너무 세니까 흔히다. 어제 믹스할 때 형이 가져가서 내가 보낼 테니까 형 거 이펙트로 걸어 부서 보내줘. 뭔 말인지 알지? 이것도 잘하면 우울하게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랩 그 새끼들의 특징이 비트가 그 우울한 멜로디는 아닌데 목소리가 우울해서야 그래. 그거 신나는데 그거.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. 아 살 존나 많이 빠졌네 진짜. 진짜 많이 빠졌어. 잠을 많이 자는 게 진짜 크다. 왜냐면 밥 처먹을 시간에 잠을 자니까. 이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한 거. 이게 그거 대머리 수제에서 대머리 두지. 내 앨범 제 이름 알아? 미스핏이야. 미스핏. 미스핏? 그게 무슨 뜻이야? 어울리지 않는 옷. 미스핏? 이게 리키의 어떤 노래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제목이야. 다른 해석인지.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스타일이라서 미스핏이 안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석도 있어. 반팔티 입으면 거의 멕시코 사람 같아. 근데 진짜 치카노 문신 이거 하고 이거 막 이거 입고 하니까 슬기 형이 반팔 입고 어디 잠깐 들었는데 무슨 멕시칸 게임인 줄 알았다고.
앨범 시즈 피처링 뭐야 누구 쓸지 그 전에 저는 원래 탑라인을 한 번씩 짜보는 연습을 합니다. 누가 어울릴지 굿밤 책 첫 정규 앨범 시즈 motherfucker.